지금 여기는 복도고요. 그리고 저기 바로 위에는 숙소가 있는데 요즘에 되게 많이 시원해졌잖아요. 시원해져가지고 고심 끝에 텐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텐트를 사게 돼서 오늘의 스누퍼 필름은 한번 텐트에서 보내는 그런 하루라고 해야 되나요? 텐트에서 보내는 제 모습을 한번 담아볼까 해요. 혼자서도 이렇게 잘 놀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식탁이 있고 그리고 전 이제 초밥을 먹을 거예요. 먹방! 예! 여러분들 스시 좋아하세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초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예? 초밥을 먹어볼게. 이렇게 와사비가 있는데 이건 너무 많으니까 좀 이렇게 덜어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쇼유를 넣어줍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 가서 낚시를 한번 해봤거든요. 낚시를 했는데 새끼돔을 잡았어요. 새끼돔. 근데 낚시를 엄마 아빠랑 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재미를 위해서 한 거라서 5,000원짜리 낚싯대로 이렇게 잡았는데 저 한 마리 잡고 아빠가 네 마리 잡았어요. 그 지렁이 끼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가 맛있을까. 자, 연어 한번 먹어볼게요. 두껍다. 스시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면은 와구네. 얼마 전에 와구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가지고. 뭐가 제일 좋았냐면은 마구로 좋아하고요. 그리고 연어 좋아하고요. 그리고 광어가 네. 되게 두껍게 썬 그 방어회 되게 맛있더라고요. 두껍게 썰렸어요. 근데 진짜 맛있다. 장어 먹을게요. 세빈이가 장어 진짜 좋아하는데. 혼자 먹어서 미안. 이게 광어네. 자. 사실 이게 V앱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 소통을 못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을 하기 위해 팬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잘 지냈어요? 이제 길고 긴 명절도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뭐 할까요? 추천해줘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지금 어떤 분은 웹툰을 보고 계신다 그러고 댓글놀이 하자 그러고 밤공기 좋으니까 걸으면서 잔잔한 음악 듣기 추천.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종종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곤 해요. 밀린 드라마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잘 지내지? 저 아까 노래 불렀어요. 더 아름다워져. 영화를 보자. 타이타닉 명작들을 쭈루룩. 안 그래도 저 얼마 전에, 아, 벌써 두 달이 됐구나. 두달 전에 한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정말 옛날 영화들 많이 챙겨보고 있어요. 이동하면서. 막 시네마 천국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손이 되게 크세요. 되게 크셔가지고 항상 집에 갈 때마다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차려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양이 뭐 많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평소에 많이 먹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항상 힘든데,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거를 다 먹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고, 맛도 있고. 진짜 우리 집에서 밥을 한번 먹으면은, 하루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은 진짜 그게 연휴 내내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먹어요. 많이 차려주세요, 엄마가. 심심한데 파우치나 보여줄까요? 지갑이 있고요. 영화표. 파우치. 이런 게 바로 눕방 아니겠습니까? 눕방. 아, 근데 생각보다 책을 읽으려고 해도 여기서 읽으면은 눈이 나빠지니까 책도 못 읽겠고. 지금 카페 들어왔어요. 저 그거 되게 많이 봐요. 다음 카페 인기글. 다음 카페 인기글 많이 보고. 자, 우리는 지금부터 피파를 할 거예요. 피파. 오. 오. 음악이라도 틀까? 피파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틈틈이 한 건데, 어느새 부담 가치가 얼마였지? 60억이다, 60억. 오. 제 공간에 이렇게 놀러 오셨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보고 재밌게 잘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뭐할줄 알았는데, 딱히 한건 없네요. 여기서 책도 볼라 그랬는데 너무 조명이 안 좋아서 눈 나빠질까봐 못 보겠고, 오랜만에 소통해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고,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봐줘서 고마워. 요! 고마워. 안녕.